어서 오세요, 팀장님. 안녕하십니까? 네.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예. 네. 원래 오늘 빨리 갈 수도 있는데. 우린 또 그러면 안 되니까. 자, 지금 시장의 흐름이 장 막판에 조금 동시효과 때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요.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. 그걸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예.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보합권에서 네. 동락을 좀 보였었고요. 이렇게.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낙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. 0.66%까지 하락을 했었으니까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했던 요인이야.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아놔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갈 이유가 없거든요.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뭐 단기적으로 모두 매일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계속 그래서 이제 받아왔던 거였고 그 흐름이 이제 오늘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10시 반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중국 증시가 강세를 좀 보였고 중국 증시의 상승폭이 오후 들어서 더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어요. 네. 자,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. 중국 증시만 가지고 올라갔던 건 아니었고요. 일라일일리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코로나 치료제로는 거의 처음일 거예요. 그게 FDA에서 승인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FDA에서 승인을 받은 첫 치료제라는 말씀이시죠? 네네. 뭐 첫 거의 맞아요? 잘 모르겠네요. 일단은 제가 찾아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일라일일리 치료제였었고 네네. 존슨앤존스의 그 백신이었는데 뭐 둘 다 뭐 잘 나왔고 백신 같은 경우 존슨앤존스 거는 뭐 조만간에 이제 FDA 승인을 받을 거고 일라일일리 거가 이제 치료제가 나왔어요. 네네. 근데 이게 예전에 트럼프가 이제 걸렸을 때 일라일일리 거 가지고 치료를 했었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. 그럼요. 예. 백신보다도 치료제가 먼저 나왔어야 되니까.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던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. 그 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 그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, 그 다음에 금리 이슈였는데. 자, 일단 추가 부양책이 일단 불안하지만 언젠가는 뭐 통과가 되겠죠. 될 수밖에 없고 뭐 시기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좀 있다 하더라도 통과가 되면 일단 금리 상승. 인플레 압력은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곡물 가격이 폭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.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비철금속 또한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그럴 때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은행, 그 다음에 경제 정상화되고 그러면 첫 번째 석유화학, 예, 경기 석유화학, 네. 그 다음에 뭐 소매 유통, 뭐 이런 것들이 그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던 반도체가 좀 주춤한 가운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카 이슈가 불거지면서 애플카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좀 조정받으니까 애플카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막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좀 봐야죠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게 20%인데 20% 30%인데 그게 이제 어그러졌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. 그렇죠. 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건 당연한 거고 최근에 갑자기 좀 밀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동차 업종 내 강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고요.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1%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게 보면 중국 증시 이제 상해종합 차트인데 이게 얼마 전부터 튀어 올라가요. 맞아요. 예. 근데 이 올라가는 요인 자체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은 춘절, 그러니까 17일까지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후베이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경제 봉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얼마 전에 그 1월 뭐 중후반 정도부터 밀렸던 게 그때 당시 중국이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고 있었잖아요. 막 하루에 100명, 200명씩 늘어나고 있고.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제로.
그다음에 해외 유입자가 이제 뭐 열 몇 명 뭐 이 정도니까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 춘절의 가장 리스크한 문제,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걸 끌어올렸던 건 누구였냐면 그 미국 중국 내 소비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? 그쪽 호텔 관광 뭐 술 주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시장을 그러니까 소비주가 움직였다는 그렇죠. 말씀이시군요. 이제 그러면서 네. 중국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주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이 좀 튀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소비 관련주들이 중국 증시에서 끌어올 왜냐하면 춘절 이후에 코로나가 없으면 소비가 증가할 거라는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영향을 줬죠. 그러니까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던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 이슈, 그다음에 금리 상승 이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화두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, 미국, 그다음에 유럽도 거의 대부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. 특히나 그 러셀 2000 지수 있지 않습니까? 중소형주 거기. 중소형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인 거죠.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라든지 코로나부터 벗어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좀 치고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강세를 좀 보인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% 할인,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.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